이제 마지막 보스하고 돌입하고요. 심장 소리가 가까워지는. 주인공은 근데 평타로 먹고 사는 애라 가지고. 쉘, 드래곤볼의 쉘. 쟤 방어 왜 이리 높아? 마방 좀 올려줘. 마방부터 먼저 올려야겠다. 오씨, 그냥 공격부터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방어부터 없애야겠다. 개구리한테 마방 넣어주고. 개구리는 이제 힐에만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마방을 세 명한테 다 걸었으면 마법 방어도 최강 마법으로 꼽아놔야지. 데미 잘 나온다. 본체는 아직 데미지 안 들어갈 거야. 찌찌빔. 찌찌빔이에요. 마방 올렸으니까 데미지 좀 적게 들어오네. 더듬고 꺾기. 만든 분이 아니고 이 게임에 이제 그 사파를 그린 사람이 드래곤볼 그린 사람과 같은 거예요. 게임에 이제 그 원화 제작. 밀만 게임 만든 것도 맞아. 제작진 중에 한 명이니까. 이제 됐어. 이제 극딜이다. 이미지가 거의 쉘이죠. 마방이 있어가지고 데미지는 안 들어오네. 양손이 부활하기 전에 빨리 잡아야 해요. 상태 이상 공격도 하듯이 싶어요. 근데 상태 이상에서 면역이 이제 완전 면역이냐, 아예 방어구들을 다 끼고 왔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조폐면 되겠네. 마방 때문에 데미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너도 패고 나도 패고 다 패자 그냥. 주인공은 마법 방어 보호막 꺼졌기 때문에 마나도 채우고 해줘야겠다.
만화 없구나. 오이 뭐야? 야, 씨 원킬 났네. 오씨. 엘릭스 써줘야겠다. 와, 저거 못 버티네. 엘릭스 한 방에 피 채우는 거? 마방? 주인공부터? 마지막 보스기 때문에 아이템 있는 거 다 써도 돼요. 엘릭스 모아놓은 거 이때 써야지. 언제 쓰겠어. 마왕부터? 어쩔 수 없어. 피가 넘칠 때는 에텔? 하이 에텔로 마나 채워주고. 아, 하이 에텔 쓴 건 좀 아깝네. 잘 나온다. 끝났고. 블라블라블라. 영어도 못해요. 외계인이라서. 블라블라블라. 이제 코어가 이제 드러나고요. 안에 있던 코어가 드러나고. 전형적인 외계인 모습. 2페이지에 돌입해요? 아, 3페이지구나. 3페이지 전투에 돌입하고 이별의 모든 생명의 진화를 그대로 자기 것으로 해온 거? 이 행성 생명 모두가 밥줄이었어요, 얘들. 이번에 그 녀석을 쓰러뜨려서 우리의 싸움의 종지부를. 시공의 폭풍 속에서 싸워요. 예. 이게 보스가 본체가 아마 이 큰 놈이 아닐까요? 딱 봐도 이제 그 보스가 본체 큰 놈이었는데 큰 놈같이 생겼잖아. 내 기억이 맞으면 큰 게 아니에요 이거.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조그만한 거 둘 중에 하나예요. 비춰주죠. 천식 이래 주는 거야. 이 딜이 못 따라가. 이 천을 피를 천식 채워주는데 못 따라가. 못 따라가. 광역기를 쓰는 것보다는 피 따르는 것부터 먼저 잡아주죠. 지금 저 피 따르잖아. 가이니? 어, 이건 핀타드 가네. 하나는 한쪽은 마법, 한쪽은 방어. 마방? 이런 식으로? 최대 분류 공격? 와우. 미치겠다. 시공 전환? 시공의 폭풍 속으로? 메갈릭서? 이때 엘릭스 써야지. 어, 나 죽었다. 아. 근데 죽으면 안 되는데? 전멸했다. 뭐야, 이거? 지구는 멸망. 배드 엔딩이에요?
처음부터는 아니고 아까. To be continue. 더 퓨처 리퓨즈드 컴퓨. 잠깐만. 아, 근데 한방 즉사기 때문에 아, 거의 즉사라 가지고. 아, 이거 얘를 데리고 가야 하나? 마루를? 마루가 근데 그 전체 마법이 없어가지고 확실히 헤이스트가 있어가지고 아 마루를 좀 마음을 빼고 개구리를 빼고 한번 가보자. 상태 이상 방지 마방 물의 피해를 흡수 물의 피해를 흡입 마법방은 상당히 높아가지고 마방보다는 1회만 전투부는 자동회복 힘 플러스 3, 2첩 3, 기초 뭐 힘 체력 10 올려주는 것도 있었어? 오씨. 모든 공격력을 강화한다? 이게 뭐지? 만화 소모도 제일 만만한 게 말해. 응, 만화 소모. 어, 어디 갔지? 개구리한테 있나? 아, 실버 에스팀. 엠피소비 2분의 1.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안 돼? 골드 STU 이거 마나 소모를 골드 STU 이거 마나 소모 얼마더라? 골드 STU 4분의 1? 얘는 한 방에 안 죽게 해야 하는데, 얘는. 마방? 아, 마방이 진짜 너무 세긴 해. 마방하고 힘 올려주는 거, 아까 애템 있었는데? 그거 줘야겠다. 마력 방어? 힘 체력? 모든 공격력 강화? 그 뒤로 가봐? 아 여기있네. 아 아이템이 좀 이상한거 끼고 있었네 얘. 왜 이따가 거 쓰고 있었지? 상태 이상 모두 방치 루비암 우루피에 모드흡수 얘 왜 이따가 거 쓰고 있었지 아이템을? 이상하게 누를 거 여지? 주인공 아까 바꿀 때 아이템 안 바꿔줬나 보네.
아이템 옆에? 아 이거 아이템 아니에요. 이거 시공간. 어 시공의 폭풍 속으로 가는. 이상해. 그 주인공 데미지가 너무 크게 들어오더라고. 뭔가 있네. 안녕 쫄따구. 마루가 좋은 게 그 일격사 당한 이제 저 아군을 한 번 무조건 살려주는. 아 아니다. 스킬로 전체 회복시켜주면서 살려주는 스킬이 있어가지고. 일단 처음부터 떼지 말고 찌찌빔. 제일 약한 애부터 마방 올려주고 주인공은 헤이스트. 헤이스트 망한테 걸어줘가지고 망이 지금 제일 데미지 잘 나오니까 헤이스트는 이제 그 행동 속도를 두 배 올려주는 거. 지금 전체 회복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 전체 회복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전체 회복이 없는 대신 헤스트를 통해 가지고. 근데 아까 누구한테 버프 걸어줬더라? 야 이거 버프가 이제 섞여가지고 헷갈린다. 누가 누구한테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일단 망한테는 헤이스트 들어갔을 거고. 어, 들어가고. 이제부터 큐어로. 집중도 나온 공격 들어가고. 마방이 높으니까 데미지 별로 안 들어오고. 마루만 온코만 안 나면 돼. 어우 씨, 근데 주인공 마루가 상당히 심하네. 데미지 얼마 안 들어오죠? 엘릭서, 엘릭서로. 아니다, 하이 에텔로 마나 빨리 채워주고. 하이 에텔로 마운도 채워주고. 마나 채워주고. 아이템 비싼 거 다 써. 그냥 마나 뭐 팡팡 채워주는 거 다 써버리고. 마루는 이제 피가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헤이스트 때문에 그 속도가 빨라가지고 행동 속도가 상당히 빨라가지고. 채워주고. 지구 마나도 채워주고 한 번씩.
멋있긴 멋있는데 마방이 높아가지고 데미지는 커야 돼. 아마 그 이거 다음 그게가 끝이에요. 첫 번째 공격 아마 살아났겠지. 피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엘릭서로 그냥 바로 회복 시켜줘야지. 궁극의 아이템 엘릭스, 라스트 엘릭스인가? 뭐 파티원들의 모든 피, MP 다 회복해 주는 거? 처음부터 아마 써야 할 거예요. 왼쪽이 아마 물리코어, 오른쪽이 마법코어이기 때문에 왼쪽부터 제거. 마법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잘못하면 죽어요. 데미지 안 들어갈 거야. 상태 이상 거는 스킬. 마방 다 그렇고. 아 반대로 공격했다. 아, 왼쪽을 때려야 하는데. 죽는 건 아니겠지? 어, 다행이다. 메갈릭서 풀피 회복해주고. 타임 진짜 좋았어요. 안 그래서 죽었을 거야. 풀피 회복해주는 아이템 써가지고. 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지공의 폭풍 속으로. 마방 때문이지 데미지 많이 안 들어오네.
야, 이거 왜 피 안 깎여, 이게? 아이씨, 결국 나와버렸네. 오, 얘 본체 때리면 안 되는데. 위험하다 이거. 내 생각에 내가 엘릭스 한번 써야겠다. 좀 위험해 보여 느낌이. 바로 잘 쓰기 잘 쓰기 잘했네. 원샷 날 뻔했네. 야, 뭐 데미지 뭐 저래 되나? 야, 인간적으로 너무하네. 메갈릭스 써야 하는데. 오! 죽지마! 오! 다행이다. 메갈릭스로 풀피해버? 와, 턴 괜찮았다. 큰일 났다. 좀 위험한데? 라스트 엘릭스 쓸까? 메갈릭스 쓰자. 너무 위험해 보인다. 어? 끝났어? 아니네. 제가 뭐지? 본체예요 지금 보면. 망할 본체. 중앙에 있는 게 본체가 아니고. 쫄아가지고 일단 회복하고. 아이스 소드 2. 오른쪽이 본체? 이렇게 한자 남았으니까 다구로 하면 돼. 하, 개간지 2700 데미지. 문제는 이제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살려버려요. 이게 문제. 페이스트 걸어주고 행동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이 두 개는 마법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법 때리면 돼요. 다 잡았어요. 끝났고. 아, 간단하게 깼네. 비공의 폭풍 속으로.
헤이스트는 턴이 빨리 와요. 맞아. 스퀘어 게임의 전매 특허 헤이스트. 미래를 구했지? 과거에 있던 이제 인물들이 다 와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주인공 때문에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어떤 사건을 해결했냐 이런 걸 다 알려주는. 축제 분위기고요. 천년제 축제. 이제 도용녀들은 이제 각자의 시대로 이별하러 가고요. 각자 시대로 돌아가고. 보일러 이제 마지막 보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 이동을 하는 게이트의 힘이 약해져가지고 각자의 시대로 이제 돌아가는. 불가익하고 이별에 많은 말은 필요 없지. 마왕, 굿바이.
모나무밀은 이제 라보스 때문에 황폐해져가지고 로버트가 탄생했는데 라보스를 죽였으니까 이제 황폐가 없어지니까 로버트는 이제 미래에 없는 존재가 되는. 엄마가 좀 덜렁대요. 왜 갔다고 왔냐?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이래서 엔딩이고요, 여기. 아니요, 그 택배 오는 대로 할 거예요. 택배 한 4시, 5시 오면 설치하는데 1시간 걸리니까. 아, 근데 하늘도 날았나? 피콜로 피콜로가 제 하늘 나르네.
16비트로 표현된 하늘, 지구? 지구? 한번 해봐요. 진짜 이 게임 한번 해보면 한 값어치가 있어요. 20시간 내로 끝나기 때문에 서브퀘스트 제끼고 하면 한 10시간, 12시간, 4시간이면 깰 수 있고 오늘은 서브퀘스트까지 하면